자, 그 다음에 뭐 케이스 스터디로 유튜브를 넣어봤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유튜브에서는 그 비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비디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 또 비디오에 대해서 뭐 크리틱할 수 있는 커멘트나 리스폰스가 쭉 달리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디오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특정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비디오를 내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만든 비디오를 쭉볼수 있고 또 새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피드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이그뭐 사용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사용자라기보다는 만든 사람이겠죠? 이 만든 제작자의 다른 비디오를 좀볼수 있고 또 내가 본 거하고 유사한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치 엔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그 동영상 같은 것들 서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죠. 그래서 웹2.0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뭐 유튜브나 위키스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로 한동안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치 엔진부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서치 엔진에서 벗어나서 유튜브 내지는 뭐웹 2.0 애플리케이션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우리 TV를 이제 뭐 대체하고 있죠. 저도 TV를 안 보고 있어요. 뭐 유선 방송이나 이런 거안 보고 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다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뉴스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유튜브 같은 것들을 요즘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세대도 아마도 유튜브를 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도 얻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대들은 대부분 뭐 온라인 서핑을 한다기보다는 유튜브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매 하루마다 억만 개의 비디오가 스트리밍 되고 있고 이것도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인터넷 비디오의 58%가 유튜브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아주 제일 파퓰러한 웹 2.0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의 비디오의 랭스는 뭐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한번 올릴 때 제한을 가지고 있고 또 HTTP의 트래픽의 20% 정도를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고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10% 정도.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유튜브가 발생을 시켜주고 있고요. 매달 유튜브의 비지터가 뭐 2천만 명 정도 이상 돼. 그래서 굉장히 파퓰러한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SNS 관점에서 보면 비디오는 스탠드얼론 클립이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비디오들끼리 연결이 안돼 있었는데 이제 웹 2.0이라는 거는 커넥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비디오들끼리 연결을 시키고 또 그것을 만든 사람들끼리 연결을 시켜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런 비디오들이 연결이 돼서 비디오 빌리지를 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유튜브가 추천을 해주고 유사한 것들을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디오들이 서로 연결이 됐고요. 하나의 비디오 클립이 다른 수많은 클립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관련된 비디오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비디오를 쉐어할 수 있는 메일링 링크나 또는 뭐 웹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디오를 갖고 와서 내 페이지에 보여주거나 또는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쉐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뭐 SNS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도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비디오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코멘트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유튜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석세스 팩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 스토리지가 굉장히 충분해야 된다라는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끊김이 있으면 여러분들 비디오가 그 플레이 되고 있을 때 끊김 현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거의 안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끊김없이 볼수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또 프래그멘티드 되어 있는 뷰잉 익스피리언스를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 똑같은 비디오를 보여줄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에 맞게 비디오에 어떤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런 유튜브가 많이 그 전파되게 된 배경은 우선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빠르고 또 값싸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터넷 속도가 느렸을 때는 동영상 서비스라는 거를 이렇게 받는다는 건 별로 생각을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조금 싸지고 빨라졌기 때문에 동영상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또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듀서 사이드의 테크놀로지가 강해졌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폰을 가지고 쉽게 동영상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런 방식도 굉장히 쉽게 강의하는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개발이 많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모그래픽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신세대들은 이런 동영상의 소비 같은 것들에 아주 친숙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사이드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싸져서 유튜브가 자신들의 서버를 돌리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웹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웹 2.0이라는 게 뭐냐? 웹 서비스 디자인 또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건 뭐 정의라기보단 특징이 될수 있는 거고, 웹 베이스드 커뮤니티의 두 번째 제너레이션, 호스티드 서비스의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키스라는 거는 뭐 처음에 이제 그이 말을 만들 때 아마 잘 만든 것 같아요. 위키스라는 건 하와이 단어인데, 페스트라는 하와이안 언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빠르게 뭔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버티나 또는 콜라보레이션, 쉐어링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웹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풀프레지라는 거는 뭐 깃털이 단한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성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 컬렉션이 웹 1.0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풀프레지드 컴퓨팅 플랫폼을 우리 2.0으로 이제 변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웹 1.0의 특징은 서핑을 하고 우리 웹페이지에서 서핑하고 브라우징하고 그냥 소비하는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텍스트나 사진 이런 것들 메가바이트 정도의 용량만 필요하고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세대라고 봤다면 커넥팅 웹 2.0에서는 커넥팅, 콜라보레이팅, 크리에이팅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그냥 만들거나 혹은 소비하는 게 아니고 같이 뭔가 연결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들, 그리고 워낙 비디오나 뭐 오디오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가바이트 수준의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거고,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관점을 웹 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웹 2.0이니 또는 엔터프라이즈 2.0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쓰곤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업 관점에서 참여, 공유, 개방 뭐 이런 것들로 기업이 그냥 하이어키가 만들어져서 상명하복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의사결정하는 쪽에서 같이 참여하고 공유하고 개방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큰 특징일 것 같아요. 요즘 웹3.0 얘기를 하긴 하는데 웹 2.0의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웹 3.0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웹 3.0에서 얘기하는 거는 AR 같은 것들, Augmented Reality나 또 VR 같은 것들 또는 3D 뭐 이런 것들이 웹에서 제공이 되는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웹 3.0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특히 뭐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서 지능형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거를 우리 웹 3.0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2.0과 웹 3.0, 웹1.0 이런 것들 우리 좀 구분시켜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조금 명확하겠죠? 음악 같은 경우에 mp3 닷컴 이건 이제 mp3를 받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mp3 음악을 또는 소리를 듣기 위한 건데 넵스터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mp3 파일을 다른 사람들하고 P2P 관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딕셔너리는 브리테니카 같은 경우에는 백과사전을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위키피디아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완결된 백과사전이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퍼블리싱 관점에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과 또 블로그를 만들어서 내가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 프라이싱 관점에서는 페이지 뷰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웹 2.0에서는 연결 관점에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애드버타이징 관점에서는 웹 1.0은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그 블록버스터 관점에서 검색 그창 밑에 광고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어떤 데가 비싼 광고 위치냐라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네이버에 보면. 그래서 광고 관점에서 보면 블록버스터가 웹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하면 웹 2.0에서는 롱테일 관점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롱테일은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나요? 했었죠? 그래서 롱테일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매출 랭킹을 생각을 해보면 뭐 책을 보면 매출이 많이 되는 것들을 이쪽이라고 하고 또어 매출 이쪽에다가 놔야 될까요? 매출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랭킹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매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책이라고 보면 상위의 20%에 속한 요 책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 또 20대 80 룰, 우리 파레토 분석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전체 중에 20%에 속하는 그런 책이나 또는 컨텐츠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요 롱테일은 요런 20%가
죄송합니다. 20%에 속하는 매출 관점에서 그렇지만 대부분 80%의 그 숫자로 봤을 때는 개수들은 여기에 80%가 속하는데 매출은 20%밖에 못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웹 2.0에서는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 1.0에서는 주요한 광고가 몇개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웹 2.0에서는 이런 나머지 애들도 검색 내지는 광고를 해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뭐 애드워즈나 또는 애드센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잘 팔리는 것들만 광고를 할수 있는데 애드워즈나 또는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어에 맞춰서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 롱테일에 적절한 그런 광고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많이 팔리지 않는 것이더라도 각각의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살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줌으로써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수요에 맞게 그렇게 검색을 해주고 광고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예시로 들어보면 뭐 넷스케이프 같은 거하고 여러분들은 넷스케이프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때는 뭐 익스플로러를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받았던 웹 브라우저인데 이제 구글이 나오면서 사라지게 됐죠. 넷스케이프의 특징은 리드 온리 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읽는 거죠. 웹페이지에서 나온 거를 그냥 읽는 관점이라고 보면 구글은 read, write 웹이라고 그걸 이제 표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읽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구글은 내가 읽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넷스케이프는 웹 브라우저의 관점이다라고 본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하는 관점이 조금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등수를 매겨가지고 렐러번스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주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우리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웹 2.0은 플랫폼 관점의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웹이라는 거를 이제 플랫폼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또 콜라보레이션과 파티시페이션, 공유와 또 참여의 관점에서 웹을 바라보는 거고 또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즈되어 있는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이 조금 더 강조된 것이 2.0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의 그림을 좀 보면 유저들이 있고 컨텐츠를 참여에 의해서 컨텐츠 프로덕션을 시켜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관점에서 보면 컨텐츠 컨섬션을 퍼스널라이제이션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각자한테 제시를 해주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컨텐츠를 각각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뭐 네이버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Collective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지식들이 모여서 지식 집합체를 이루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자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식 집합체를 만드는 형태 이런 것들을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모여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컨텐츠를 훨씬 더 퀄리티를 높게 만드는 거죠. 양과 질 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잘 분석해서 사람들한테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코멘데이션 해줄 수 있는 또 롱테일 관점의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런 뭐 아이작스나 또는 플렉스나 뭐 이런 것들의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서버 관점에서는 웹 디벨로먼트를 애자일하게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또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 또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웹 2.0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또 콘텐츠의 특징이 바로 파티시페이션하고 오픈니스 개방했다라는 거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웹 2.0은 플랫폼이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콘텐츠 프로덕션이 유저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리터레이트 웍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웹 2.0이다라고 이제 데피니션을 할때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또 아마존의 북리뷰나 또는 구글의 페이지 랭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이용했는가, 얼마나 봤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페이지 랭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덕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콘텐츠 익스체인지 서로 교환을 하는 게 있죠. 소셜 북마크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각자의 사람들이 북마크를 가지고 있으면 궁금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 리스트 이게 나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북마크를 추천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뭐 게임에 관심이 좀 많다라고 하면 게임과 관련된 북마크를 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준다면 아주 좋겠죠. 그런 것들이 컨텐츠 익스체인지에 들어가고요. 또 컨텐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같이 태깅을 통해서 폭소노미라고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소노미라는 거는 포크라는 거 하고 포크 플러스 그다음에 텍사노미라는 용어가 같이 묶여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같이 어떤 텍사노미를 만든다는 거죠. 텍사노미라는 건 위상학이라는 건데 결국 분류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게 폭소노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깅을 사람들이 컨텐츠에 대해서 태깅을 하니까 이 태깅에 의해서 분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 폭소노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컨텐츠를 피딩을 해주고 existing 웹사이트 서비스를 이 새로운 서비스의 기본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주요 펑션을 제공하는 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테크놀로지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뭐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램프라는 거. 램프는 뭐 리눅스 그리고 A는 아파치 그리고 M은 MySQL 그리고 P는 PHP 뭐 이런 기술들을 앞에 에크로님만 따서 램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게 이제 개발을 조금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RON 이런 기술들 뒤에
뒤에서 뭐 기술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오픈 소스와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우리 파이어폭스 이용하시는 분들 좀 있나요?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웹 브라우저에 그 여러 가지 펑션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우스 클릭 동작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뭐탭 모양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기본 파이어폭스의 웹브라우저에 추가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소스를 오픈을 해서 웹브라우저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기능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리고 RSS라는 거는 그 정보 사용자들이 손쉽게 제공자의 정보를 배우고 또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약자입니다. RSS라는 걸 통해서 최신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 위젯은 여러분들 잘알것 같아요. 웹 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뭐 날씨나 달력, 뭐 계산기, 뭐 이런 것들, 주식 정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컴퓨터나 이런데 위젯을 우리 뭐 갖고 와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오픈 API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에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API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운영체제와 운영 프로그램 사이에 통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맵 같은 것들, 오픈 API 해서 누구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Flickr, 또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다 오픈 API를 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죠. 네이버도 네이버 지도나 혹은 그 네이버의 뭐 커뮤니티의 뭐 블로그 글들 이런 것들을 우리 오픈 API로 열어서 쭉 갖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이제 오픈 API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맵 이용해서 부동산 정보를 거기다가 얹혀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러려면은 이런 API를 오픈 시켜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이버 API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AP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웹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나의 웹페이지에 내그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 API의 활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 검색 결과를 거기다가 쭉그 갖고 와서 표시해 줄수 있도록 네이버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치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에이작스나 또는 플렉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비동기화를 말합니다. 서버의 비동기화. 이게 그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이유는 페이지의 리로딩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버와 비동기화를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글 맵에서 내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이동을 해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동기화해서 서버에서 불러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비동기화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다가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지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AJAX나 Flex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특정 정보들은 이제 서버와의 통신을 비동기화해서 빠른 속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쓰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롱테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많이 팔리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웹 2.0에서도 콘텐츠가 제공되고 또 광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지니고 있겠죠. 그래서 웹 1.0에서는 메인 서비스에서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어설먼트 이거 구색 갖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도록 이 롱테일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 뭐북 책을 파는 것들이 팔리는 것만 교보문고에서는 팔리는 것들만 디스플레이를 해놓을 텐데 아마존은 검색에 의해서 10년 된 책도 많이 안 팔리는 것도 팔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다면 과거에 웹 1.0에서 팔리지 않던 것들을 웹 2.0에서는 가져와서 팔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겠죠. 블록버스터 서비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에버리지 커스터머한테 에버리지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거를 블록버스터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들만 보여주게 된다면 니치 서비스는 여러 가지 니즈들을 달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고 그게 우리는 웹 2.0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머니 애드버타이징이라는 거는 애드센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애드센스는 우리 뭐 수업 시간에 가끔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블로그에서 광고를 같이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첫 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광고를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겠죠?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클릭률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사이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나의 사이트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스 코드를 구글에서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복사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 페이지 내 블로그에 또는 내웹 페이지에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결과물로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광고가 내 블로그에 관련된 광고가 이렇게 뜨게 되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구글이 일부분 그 광고 수입을 가져가고 나도 이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드워즈하고 애드센스를 비교를 해보면 애드워즈라는 거는 광고주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검색 결과에 서 보는 결과에서 보는 광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나 혹은 뭐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베네핏을 얻는 거고, 그래서 광고주가
광고주가 낸이 광고에 대해서 애드센스를 통해서 노출하게 되면 광고주가 낸 돈을 일정 비율로 이웹 또는 뭐 블로그 소유자한테 일부분을 주게 되는 거를 이 애드센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몰머니 애드버타이징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블록버스터 애드버타이징이 아니고 검색을 통해서 웹 블로그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나의 광고를 광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소규모의 광고를 통해서 나의 거를 광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게웹 2.0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로거들이 웹 1.0은 블로거가 우리 그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블로거들이 웹 2.0에서 자기의 지식을 전파를 하고 그걸 통해서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경제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거죠. 웹 2.0의 하이어키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맨 밑에부터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레벨 제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잘 작동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갖고 온 것을 이웹 제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꼭뭐 온라인에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들, 맵캐스트, 야후, 뭐 로컬, 뭐 구글 맵,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컬 캐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로컬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구글 맵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내가 내 로컬 머신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레벨 1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어베일러블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특징을 얻을 수 있는 좀 좋은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레벨 1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라이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콜래버러티브 에디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콜래버러티브 에디팅. 그래서 물론 뭐 에디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온라인에서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에디팅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온라인에서 조금 같이 뭔가 에디팅을 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여기다 추가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레벨 2로 올라가게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오퍼레이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온라인으로 감으로써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는 거를 레벨 2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Freak R 같은 경우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공유를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 레벨 2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벨 3는 웹 2.0 대부분의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것들, 오프라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뭐 이베이나 위키피디아, 뭐 스카이프나 또는 뭐 애드센스, 뭐 이런 것들이 웹 2.0에서만 온라인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어키를 가지고 있고요.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 자체는 레벨 제로, 아주 기본이 되는 그 로컬 캐시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구글 맵하고 뭐 부동산 정보를 같이 준다, 이런 걸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매쉬업 서비스를 얘기를 할 텐데,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같이 묶여주는 서비스를 매쉬업 서비스라고 하는데, 만약에 구글 맵에서 부동산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뭐 매매가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그거는 레벨 3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우리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예시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통 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연결이 되면 이건 2.0 하이 레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구글 맵 자체만 그림만 보여주면 이거는 레벨 제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라이트리 같은 경우에 같이 그 접속을 해서 에디팅을 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레벨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타입들을 이제 쭉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웹2.0 타입에서 SNS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SNS 서비스라는 거는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를 핵심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나 또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퍼스널 프로파일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맺어주고 다른 사람들하고 컨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SNS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멤버들이 자신의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연결시켜 줄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커넥션,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에서 커넥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SNS에서의 액티비티들은 메시지나 또는 얼러팅을 포스팅하거나 얼러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채팅이나 인스턴트 메시징, 우리 페이스북 보면은 뭐 채팅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비디오를 우리 보고 친구로부터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 접속을 하면은 거기서 비디오나 음악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그룹을 만들어서 인포메이션을 공유하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링크드인이나 또는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것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우리 액티비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SNS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 2000년대에 아마 여러분들 뭐 되게 어렸을 때죠. 뭐 다모임이나 아이러브스쿨 이런 것들이,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아이러브스쿨이 굉장히 엄청난 그 핵폭탄급 서비스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쓰여 있지만 최단기간 내 500만 명을 돌파하다시피, 그래서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되게 재밌게 그 모임을 즐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초창기에 SNS 서비스들이고요. 그게 조금 진화하면서 이제 싸이월드라는 걸로 변화를 하게 됐고, 싸이월드도 히트를 쳤죠. 한 2, 3년 히트를 치다가 뭐 도토리 같은 것들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아직 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싸이월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었고, 해외에서는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링크드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여전히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위투데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NHN에 인수가 됐었고, 해외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뭐 트위터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요즘 여러분들 많이 이용한 SNS는 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이제 추가가 돼야 될 것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KT나 한화나 뭐 이런 데는 리크루팅 하는 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케팅 하는 요소로 이용들을 하고 있어요. 뭐 YES24 같은 경우 책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걸로 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커스터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KT, LG 뭐 이런 쪽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만 요소나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해서 응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드나 KT 농심 같은 경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멜라민 파동 일으켰을 때 적극적으로 블로그를 가지고 대응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SNS를 가지고 사람들이 빠르게 그런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얘들이 이 사태에 그 해결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용도로 SNS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SNS가 뭘로 돈을 벌 거냐라는 거죠.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요소들이 뭘까? 한번 여러분들 3개 정도 제일 많이 레비뉴가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레비뉴를 창출하는 게 일단 뭐 광고겠죠. 광고로 돈을 버는 것들이 제일 많이 있겠고요. 대부분의 SNS가 광고 수입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고요. MS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컨텐츠를 검색에 노출을 시켜서 구글, 뭐 네이버도 그렇죠. 다음도 그런데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들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은 뭐 실시간 의견 이런 것들로 쭉 올라오게 만들어 주겠죠. 그거를 트위터가 구글 MS 빙에 1,500만 달러를 받고 트위터에서 이런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1,000만 달러를 가지고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컨텐츠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서비스죠. SNS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가령 링크트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링크트인 구인구직 중개 수수료 같은 것들로 서비스를 해주면서 구인구직 수수료 이런 걸 가지고 링크드인이 SNS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직업을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서비스 fee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리크루팅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을 많이 이용을 하면 헤드헌터들이 연락이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비뉴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아마 여러분들이 잘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웹 2.0 서비스는 포토 쉐어링이라는 건데, 사람들 뭐 사진 찍은 거를 사람들하고 같이 그 공유하는 거겠죠. 그래서 디지털 포토 온라인 서비스라고 보고요. 쉐어링 또는 그룹 네트워크 서비스, 또 크리틱 할수 있는 이제 코멘트를 날리고 또뭐 평가하고 또 주석을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Flickr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코멘트를 줄수 있도록 해놓고 또 커뮤니티 형성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쉐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도 웹 2.0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웹 블로그는 웹 베이스드 퍼블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글들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다이어리처럼 자기의 글들을 올리고 주기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페이스 또는 베보, 라이브 저널 이런 데서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부하는 거를 쉐어링을 하는 거, 또 러닝에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반영을 해보는 거, 또 라이팅 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보고 소셜 스킬을 배울 수 있다는 거고, 리서치한 사람들은 이제 특히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딴 사람들하고 예, 글을 씀으로써 쉐어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테크노라티라는 그 서비스가 블로그에 뉴 포스팅을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제 서치를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웹페이지를 서치해주는 거지만, 테크노라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서치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다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IT 이 서비스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유저들하고 같이 내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수 있다는 거고, 다만 센서십이라는 거는 이제 검열 문제 그 발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게 되면은 왜곡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론 통제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검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있죠. 그래서 검색했을 때 보여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던가, 또는 글들을 뭐 삭제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이슈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키스라는 거는 뭐 우리 그 각각 이제 위키에 속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람들이 같이 웹베이스도 오서링 하는 것들이죠. 같이 모여서 각각의 이제 작가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쉽게 그리고 협업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거를 위키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블로그에서도 우리 얘기했지만, 스튜던트나 또는 리서처들 또는 서포트 스태프들 한테 이런 그 컨텐츠에 초점을 맞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그 좋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키스에 의해서 웹베이스드 오서링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정확하냐라는 거를 제시해 줄수 있도록 사전에 그거를 뭐 미리 이제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정말 정확한가라는 것들을 점수화 시켜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뭐 지식 네이버의 지식 같은 경우에 지식 점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당 지식에 대해서 이게 몇 점짜리 지식이냐라는 것들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뭐 컨트롤 좀 해줘야 되는가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먼저 디파인을 해서 리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건가. 뭐 제목을 넣고 그 다음에 뭐 히스토리를 넣은 다음에 뭐그 다음 기존에 이 문헌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뭐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만들어 줘서 일관된 어떤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고요. 또 검열의 이슈가 여기서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열을 쭉 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빼라는 것들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다큐멘테이션 할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남기려고 할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류를 남기거나
노트 테이킹이라는 거는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구조화를 시켜주는 것들, 또 그룹 워킹, 같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뭐 텀 프로젝트나 이런 거할때 쓰는 방식, 또는 리서치 웍도 여러 리서처들이 같이 모여서 콜래버레이션 하는데 이런 위키스가 많이 활용이 될수 있을 겁니다. 폭스노미라는 거는 포크와 텍사노미라는 거를 같이 연결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키워드나 태그 또는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달게 해서 분류를 좀 쉽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키워드를 달게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를 잘 쉽게 그 클래스피케이션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룹에 의해서 또는 커뮤니티에 의해서 리소스를 유지하는, 리소스를 이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태그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텍사노미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피드백 루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지식에 의해서 태그를 달기 때문에 한번 스크리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북마킹이나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태그를 달아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각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모호하게 그 정의를 내려주는, 태그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칭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되게 베네핏이 많이 있습니다. 이좀 싸고, 그러니까 태그를 달아줄 때 네이버에서 모든 그 자료들을 보고 태그를 다 달르면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태그를 달기 때문에 값싸고, 또 익스텐더블 하고, 또 부가가치를 줄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 메쉬업이라는 서비스가 2.0의 되게 중요한 서비스라 볼수 있는데, 인포메이션을 여러 가지 소스에서 인포메이션을 머징을 해주는 거, 뮤직 메쉬업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음악도 만들 때 메쉬업을 가지고 몇 개의 음악들을 이렇게 그 병합을 해서 만드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웹 2.0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정보들을 병합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PI를 릴리스를 해주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구글 맵이나 구글 얼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드 파티 리소스를 거기다가 맵에다가 얹어서 머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BBC 트래픽 데이터를 구글 맵에다가 연결시켜주면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가 지금 교통이 많이 막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거고, 크라임 인포메이션, 어느 지역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허리케인 인포메이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어디를 거쳐서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이 매쉬업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뭐 버추얼 플레이스 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쇼핑 같은 경우도 아마존하고 뭐 쇼핑닷컴, 프라이스 컴패리슨하고 리뷰 데이터를 같이 묶어가지고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이미 이제 우리 하고 있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프라이스 컴패리슨도 하고 또 리뷰가 쭉그 올라와서 그걸 또이 상품에 대한 리뷰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매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부동산 정보하고 구글 맵 연결시켜 주면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 이런 게 매쉬업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즈는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좀 오래돼 있는, 좀 읽어야 되는 걸 늦게 보내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스팸이 메일에서는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내가 구독을 해서 딜리버리 채널을 조금 스팸 없는 채널을 이용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피드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SS 2.0 이런 것들이 내가 컨텐츠를 등록을 시켜 놓으면은 그 컨텐츠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뜨게 되면 나한테 피드 서비스를 해주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 특히 이제 뉴스가 퍼펙트한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미국, 중국 무역 전쟁에 대해서 뉴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피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피드라고 할수 있겠고요. 북마크 매니저 같은 경우 소셜 북마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글이나 또는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PC에다가 우리 북마킹을 해놓게 되는데 북마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들 하면서 웹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그 PC에서 이용하든지 간에 북마킹 된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소셜 북마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다가 내 페이보릿 북마크한 거를 사이트에다가 얹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태그나 또는 디스크립션을 거기다 달 수가 있고 각 북마크 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달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도 커멘트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내 주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커멘트를 달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또 RSS를 통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 내가 북마크를 하나하나씩을 더 올리게 되면은 그거를 구독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올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북마크를 어디에서나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사람 그 전문가인 사람들의 북마크를 내가 이용할 수 있더라는 거, 또 서칭하는 기능까지 북마크 매니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퍼스널 웹 파일로 북마크 한 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서치할 수 있도록 내 관심사인 사이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서치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관련된 기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태깅하는 기술들, 메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키워드 형태나 태그를 가지고 웹 컨텐츠에 대해서 메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태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태그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제공을 할수 있고, 특히 이제 오토 태깅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컨텐츠를 넣게 되면 이 컨텐츠에 대해서 태그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기존 것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태그를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앞에서 우리가 제가 적어놓은 건데 힘들게 RSS 그 피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트랙백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웹블로깅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기술들이 텍스트 마이닝, 우리 텍스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토픽을 뽑아내주는 것들 또는 뭐 감성 분석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기술로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팸 필터링 해주는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하는 것들도 뭐 어설러티나 또는 랭킹 매겨주는 센트럴리티, 소셜 네트워크에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은 많이 이미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리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마크업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또뭐
블로그 폼 같은 경우에 다른 블로그들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웹 블로깅은 텍스트로 그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텍스트 마이닝을 가지고 이런 자동적으로 토픽을 뽑아내 준다거나, 또는 뭐 센티멘트 분석을 해 준다거나, 또는 그런 뭐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뭐 피드를 해줬을 때 스팸 필터링 해줄 수 있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 기술들도 최근에 새롭게 기술이 개발이 돼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그래서 우리 요 챕터에서는 웹 2.0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웹 3.0에서는 뭐 VR이니 AR이니 3D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요 서비스에서는 조금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웹 2.0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지와, 또웹 3.0에서 VR, 뭐 AR 이런 것들이 웹에서 제공이 된다면 어떤 서비스들이 추가가 될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